마음에 들어요. 지금 뭐에 놀라신 거예요? 아니 우선 딱 들어왔는데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먼 산 정상에서 뭐 탁 트인. 어떻게 이게 돼요? 저는 모든 공간에 그냥 길건심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뭘 하면 제일 좋을까? 나한테 필요한 것만 다 있어요. 저한테 진짜. 필요한 것만 있어요. 네, 제가 그때 TV 보면서 만들고 싶다 그랬고 애들하고 함께 있고 싶다 했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아, 제 마음을 다 읽었어. 아, 어떻게 감사해. 야, 선생님. 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길건 씨의 일하는 장소. 일하는 장소. 와. 그 전에 바닥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네. 바닥에서 하고, 엎드려서 하고, 또 아이들한테는 또 불편하게도 하고. 그래서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거실 한켠에 작업 공간을 만들어드렸어요. 지금 작업하시는 모든 재료들 다 가지고 왔어요. 비즈라든지 그리고 그림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관련된 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왔거든요. 와, 네. 여긴 갤러리예요. 네, 갤러리. put me on first flight. Take me to a... 와. 여기를 좀 새롭게 그냥 길건 씨의 갤러리처럼 만들어봤어요. 아, 이게 너무 멋있는 거지. 사실은 딱 들어왔을 때 누군가에게 집을 소개할 때 네.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너무 좋아요. 이 좁은 집에도 볼 거리가 있다. 아니 그리고 통일감 있고 너무 좋아요. 진짜. 다 가지고 있던 물건을 활용해서 그냥 적재적소 제자리를 잘 찾아간 거죠. 침실에 있더라고요. 아, 이게 침실에 있던 거예요? 침실에 있던 맞아요. 거예요. 침실에 있었어요? 네. 네. 짐에 가려져가지고. 네. 침실에 있던 걸 가져오기만 했는데 수납도 가능하고 또 이게 효과가 하나 더 있는 게 이곳에 있으면서 방음. 네. 사실 거기 구멍이 있어요. 네. 여기 뭐예요, 선생님? 그거 왜냐면 여기 뭐예요, 선생님? 그거 왜냐면 여기 뚫렸어요. 아, 뚫린 데예요? 네. 근데 확실히 이게 뚫리다 보니까 소리가 시끄러울까 봐. 그래서 저거 두꺼운 걸로 막았고. 천을 막 덕지덕지 사실 붙어 있었는데 그걸 떼내고 이렇게 책장을 두는 것만으로도 수납 효과 그리고 이제 방음 효과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이루게 됐죠. 일석이조네요. 네.